그래 약간 횡설수설해. 박지성 또 오케이. 여기 A하고 B하고 어디다 해? 1번하고 2번. 아, 2번인겠지? 어, 2번에 메뉴 해놓은 거 보니까 2번인가 보다. 오케이. 자, 돈딱 8억 천이네, 8억 천. 자, 이분의 실력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력이 어떤지.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어, 이 정도면 여러분 보기 딱 편할 것 같아. 자, 지금 어, 아마추어의 부감독이니까 뭐 부감독도 어, 그래도 동장까지 찍었어. 동장까지 찍었고. 자, 멀티 경기 결과를 보니까 어, 실점이 공격력은 그래도 좀 돼. 뭐한 골씩은 꼭 넣네. 두 골, 네 골도 넣고. 수비가 안 돼, 수비가. 어, 수비가 완전 똥이고요. 수비가 똥일 때는 왜 그래? 잠깐 매니저 모드였나? 잘못 봤나? 아, 매니저구나. 아, 매니저구나. 죄송합니다. 매니저. 어, 매니저구나, 매니저. 게임을 잘안 하나 봐. 자, 어쨌든 그러면 팀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선수 뭐뭐 있나 봅시다. 맨유 올스타니까 지금 뭐 맨유 아니어도 되지. 어, 주인분 맞죠? 맨유 올스타면 되지. 맨유 출신 선수. 자, 8억 맨유 올스타. 자, 한 명에 한 7천만 정도면 되겠네. 그 다음에 돈이 8억 900 있고. 자, 골키퍼는 반데사르와 데헤아. 어,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요. 자, 반데사르와 데헤아. 반데사르는 뭐 08이 반데사르가 제일 무난하고, 데헤아는 뭐15 정도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이 문제인데, 어, 센터백이 좀 결정이 어렵습니다. 센터백. 어, 왜 어렵냐면, 비속을 쓸 것인가 말 것이냐. 어, 이 부분이 상당히, 어, 결정하기 어렵지. 비속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반데사르, 오케이. 자, 082, 반데사르. 어, 퍼디난드 비디치를 쓸 거예요? 자, 082, 반데사르, 오카 가자. 4300. 자, 나 같으면 그냥 무난하게 뭐 퍼디난드 어, 비디치를 쓸것 같은데 아 기속은 안써아 기속 사절 자 기속은 안돼어 그러면 뭐자 여러분 어 선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선수 추천 그러면 스몰링 어때 스몰링 어 스몰링 어 이씨 스몰링 하나 쓰자 어, 이씨 스몰링 좋지. 이씨 스몰링. 자, 4400. 어, 4300? 미안, 미안해요. 어, 이씨 스몰링도 4300인데, 둘이 또 4400. 자, 스몰링 하나 쓰고, 그 옆에는 누구 쓸까? 스몰링 강력한 헤딩이 있어갖고, 상당히 좋죠. 속도도 빠르고, 상당히 좋죠. 키 크고. 굉장히 잘 나온 선수 중에 하나야. 자, 스몰링 쓰고, 여기는 누구 쓸까? 자, 괜찮은 선수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어, 출신 중에 센터백 좋으네. 또 누구 있지? 어, 피케? 아, 피케 좋다. 피케. 그래. 피케 어때? 피케. 그래. 피케. 피케 괜찮지. 좋은 지죠. 106 피케 빠르잖아. 73이고. 근데 피케는 조금 가출하는데 어, 약간 가출기 있죠. 그래도 뭐쓸 수는 있고. 아, 비디치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어, 자, 지금 비디치 써달래. 비디치는 106 비디치 3카. 어, 자, 비디치 어, 좋지? 자, 속력 빠르고 어, 키 크고 역시 강력한 헤딩. 자, 106 비디치 3카 1억 천. 비디치 쓰면 좋은 점이 어, 양쪽 두 명이 둘다 강력한 헤딩이라. 코너킥 때 아주 강력한 성능을 어, 발휘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오른발, 왼발. 어, 자, 오른쪽은 누구 쓸까? 오른쪽. 오른쪽은 글쎄. 왼쪽은 뭐, 에브라. 어, 로호. 어, 나는 로호를 좋아합니다, 로호. 자, 어, 참여도 때문에. 어, 오른쪽은,
네빌 쓸까? 그냥 시즌 카드 네빌 정도 어때? 네빌. 네빌 플래처? 그래 플래처.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 아니면은 로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여기를 에브라 쓰는 방법도 있어. 그거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자, 네빌 쓴다고 하네. 네빌. 자, 네빌 겁나 좋네 이거. 이거 가자. 아우, 얘 참여도도 좋아. 자, 06 유럽 네빌 3카 5800. 5800이구나. 아, 오늘 왜 이래. 아, 오래 제정신이 아니구만 약간. 자, 왼쪽은 로호 14W 로호가 좋죠. 자, 14W 로호. 아, 은카 갈까? 돈 아끼자. 3카만 갑시다. 돈 아끼고 3카 1200. 여기가 좀 애매하지. 아,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 쓰죠? 아, 여기 캐릭이나 플래처 써야 되나? 여기는 포그바 써달래. 포그바. 포그바랑 박지성 써달라 그랬죠. 박지성. 포그바 박지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캐릭 플래처. 펠라이니. 그래 펠라이니도 뭐 한번 써. 오랜만에 펠라이니 한번 써볼까? 펠라이니 한번 써볼래요? 그래 펠라이니 쓰면 강력한 헤딩. 펠라이니 좀 느리지. 73. 많이 느린데? 좀이 아니고 많이 느리네. 75 77. 얘가 그나마 제일 빠르네. 6화 쓰면 그래도 조금 느리긴 하다 펠라인이. 근데 뭐 좋은 건 많어. 오랜만에 09 펠라인 한번 써볼까? 09 펠라인이가 대장이었나 아니었나? 얘 대장이에요 이제? 끝났나? 하도 오랜만에 펠라인에서 헷갈리네. 06 펠라인이 6화 4400. 09 자, 돈 많이 남았지? 자, 그 다음에 포그바. 주인분이 포그바 써달라고 합니다. 포그바는 14T 포그바 3카. 돈이 될라나? 박지성까지 써야 되는데. 싼 거 가자, 싼 거. 15 포그바 6000. 훨씬 싸네. 아, 지금 맨유 레전드인데, 맨유 주인분이 써달래. 써달라면 써야지, 뭐, 어떻게 했어, 그쵸? 14W 포그바가 더 빠르네. 자, 14W 포그바. 3카 3000. 그게 고민이야, 나도. 주인분은 골라요. 이 플래처가 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플래처가 장단점이 있어. 역시 나는 이제 강력한 헤딩이 있어갖고 강력한 헤딩 있는 애를 쓰고 싶거든. 얘가 얘 장점은 역시 키는 좀 작은데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근데 많이 차이 나나? 3 정도 차이 나고. 민첩은 또 별로고. 대인수비가 높아. 대인수가 높고. 플래처 몇 시즌이 제일 빠르지? 아, 얘는 너무 느리네. 066 플래처도 느리고. 한번 비교해볼게. 그 다음에 펠라 09 펠라인이었지. 자, 이 6화랑 3화 속력 펠라인이 펠라인이가 빠르고. 아, 얘 맞나? 얘 맞나요? 맞지. 나는 원래는 저기 뭐야 원래는 플래처만 썼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거 쓰고 싶어서. 대인수비 차이가 나요. 대인수비. 대인수비. 아, 애매하다. 아, 애매합니다. 애매해. 몸싸움은 확실히 펠라인이 압도적이고. 근데 코너킥을 할 것 같으면 펠라인이 좋은데. 이거 주인분이 골라요. 자, 주인분 플래처나 펠라인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아, 플래처 오카로 봐야 되나. 잘못 봤다. 아, 플래처 오카구나. 캐릭도 괜찮지. 캐릭인가? 자, 캐릭도 나쁘지 않죠. 캐릭도 괜찮네. 캐릭도 괜찮죠? 포그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리기에는 너무 재능 낭비라서.
그럼 캐리 갈까? 어, 자, 전설이 보통 가능하고. 둘 중 골라주세요. 나는 일단, 포구바 썼고, 박지성 찾고 있을게. 자, 06 캐리 3카, 1300 가자, 그냥. 아, 캐리? 오케이, 잠깐만. 자, 066 캐릭 1300. 공격진을 좀 좋게 짤 수 있겠네. 자, 박지성 갈게. 박지성도 좋지. 1억 6천 4천. 아, 고민이네. 박지성은 마지막에 넣자. 돈이 좀 남으니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공격 라인 3명. 자, 3명을 누구를 쓸 것인가?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 쓰겠어요? 자, 나 같으면은 여러분 먼저 선택해. 그다음에 내 의견 얘기해 줄게. 자, 여러분 같으면 3명 누구 쓰겠어요? 아, 질라탄도 이제 쓸 수 있구나. 아, 질라탄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피구는 아니지. 피구는 맨유 올스타 아니잖아. 호날두 있고 나도 여기 호날두 좋은데. 호날두 찰튼? 아, 찰튼은 그렇고. 쉐링엄 메뉴 있지 않았냐? 쉐링엄 어디 있었어? 아, 피부에 메뉴 있었어? 아, 나 몰랐어. 피부에 메뉴 있었어?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전화 좀 이따 이거 끝나고 줘라, 알았지? 반니 라루손? 아, 라루손도 있고. 자, 여리형 최고 어서 오시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가 즐겨줄게, 한 번씩만. 쉐링엄도 있지 않았어? 쉐링엄 메뉴 안 있었나요? 쉐링엄 선수 캐리어가 안 나오네. 아, 맞네. 쉐링엄도 있었네. 쉐링엄도 있었지. 쉐링엄 메뉴 시절 있었네. 트래블이 주역이었네. 아, 반니만 한 게 없어? 반니도 좋지. 근데 반니 참여도가 안 좋고 히든이 없지. 왼발 윙어 전 푸트리 추천할게요. 자, 주인분은 어때? 여기 뭐 쉐링엄, 뭐 라르손, 질라탄.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 세 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루니, 뭐, 찰튼. 아니, 뭐, 엠버서더 쓰면은 뭐, 쓰는 선수 많지. 뭐, 콜이나, 뭐 누구 있죠? 등등등. 참여도 좀 안 떨어지는 데 많잖아.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얘기해봐. 아, 테베스도 있다 그래. 테베스. 테베스 좋은 지적이야. 나니도 있지, 나니. 데니스 로도 있고. 자, 주인분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주인분. 자,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3명 골라주세요. 3명. 자, 좀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 찰트는 나는 공미로 좋겠어서. 찰트는 공미로 쓸 때 좋더라고. 또 머리도 시원해가지고, 게임상에서 아주 잘 보여. 찰트는 할배가 뛰어다니거든. 바로 보입니다. 찰튼 쉐링엄 얼마인지 보자. 자, 백님 어서 오시고. 자, 찰튼이 5,800. 창사 고마워. 자, 쉐링엄은 1억 8천. 쉐링엄 아까 1억 5천이었는데 올랐어. 쉐링엄 그새 올랐네. 자, 선택을 해주세요. 자, 과연 어떤 선수 세 개를 고를 것인가? 어렵다. 어려워. 나 같아도 어렵겠어. 발렌시아? 발렌시아도 있지. 발렌시아. 그래. 뭐 어차피 나중에는 후보로 사면 되니까. 방송 안 접어 걱정하지 말고. 창사님. 찰튼 질라타? 자, 그러면 호날두는 쓰고. 오케이. 그럼 찰튼 질라타. 자, 질라탄 찰튼. 그 다음에 07 호날두 할까? 07 호날두 은카. 자, 찰튼이 5,900 정도, 6,000 정도 하네. 자, 그 다음에 질라탄 월배 써도 되나? 월배 2억 4천. 아, 이거 좀 과소비인가?
돈 되긴 하는데. 11 질라탄? 아, 날도 08로 써줘? 오케이. 11 질라탄 은카 쓰자. 아, 요거 빠르다. 요 정도면 속도 85까지 올라오잖아. 상당히 빠르네. 아, 걱정하지 마. 어떤 비지? 2월부터? 저기 봤구나. 저기 누구야? 집바님이구나, 집바님. 집바님 옛날에 우리 방에 맨날 오셨었는데. 자, 11 질라탄 옷과 1억 7천. 잘 안 막아져? 아. 그 선수를 수동으로 해야 돼, 그 수동으로. 자, 아까 08 호날두로 해달라고 했지, 08. 자동화 설정을 그러면은 저걸로 해서 수동으로 해주면 훨씬 편해요. 아, 염스는 잘 모르겠다. 1억 천. 구분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아, 그래. 설정 다 바뀌었어? 아, 그래요? 설정 바뀌었어? 몰랐네. 자, 마무리 박지성 들어가자. 박지성. 박지성 앰버서더로 그냥 업그레이드 할까? 1억 7,200. MG성. 아, MG성 안 되네. 02로 낮춰야겠다. 자, 02. 자, 02, 4,800. 요렇게 하고 돈 남기자. 요 정도 짜면은 뭐 괜찮네. 자, 호날두 질라탄 찰튼으로 하고, 주인분이 포그바랑 박지성 꼭 써달래. 주인분이 꼭 써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선택 여지가 없지. 아, 내빌은 삼가 써줘야지. 이 정도면 뭐 괜찮네.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 라인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쫙 줄 커서 여기 3명 빼고 오른쪽 아래쪽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여기는 약간 내 스타일 아니고 여기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정도면 팀 잘 나왔지. 자, 주인분 구매 들어갈게요. 구매. 자, 구매 콜. 아, 돈이 뭐 모질라진 않고. 야, 주입을 빨리 결정을 해줘요. 출정식은 필수지. 출정식은 당연히 가는 거죠. 지성이 형 맨유로 해줘. 그럼 호날두를 낮추면 되는데. 호날두를 07 호날두 가면은 8천 3천 남네. 되지 않을까? 호날두를 낮추거나. 아, 그냥 가? 아, 오케이. 그럼 그냥 갈게요. 그냥 고 이대로. 자, 이대로 갑니다. 이제 이랬다 저랬다 게 없기. 자, 주인분이 그냥 고고로 외쳤기 때문에. 자, 찰튼부터. 자, 찰튼 5700. 자, 그 다음 질라탄. 어우, 질라탄 은카 좋아. 호날두. 박지성. 아, 이번에 상당히 기대돼. 그 무리뉴가 맨유에서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 그렇죠. 맞아. 15만 바뀌는 거야. 자, 박지성 안 사줬어? 그러네. 고마워요. 자, 박지성 안 사줬고. 자, 캐리. 066 캐리. 아, 왜 11시즌 사냐고? 케미 무시하니까. 근데 11시즌이 좋아. 차이가 많이 나. 2항이면은, 2항이면은 그게 좋지. 스몰링. 아니야, 저분 말도 맞아. 회윤장님 맞아. 회윤장님 말도 맞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왜 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인정합니다. 어떻게 엄밀히 보면 맨유 올스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제 오는 애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너무 그렇게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케미 따지지 말고 하기로 했지. 나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기는 게. 15줄라타는 못 써. 15줄라타는 5성도 아니야. 4성이야. 완전 비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르. 자, 선수 다 샀죠? 자, 돈 또 남겼어. 남는 돈으로 1억 2천을 후보 사시면 되고. 뭐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도 여러분의 기준하고 다르더라고. 좀 존중해 주세요. 아, 왜 안 올라가? 자. 팔카우도 있네. 팔카우도 메뉴였잖아. 스테켈레무르크도 썼어? 반대살이 있었네. 아, 반대살이 있으면 이따가 말을 하지. 말을 하네. 반대살이 있었어, 삼카. 괜히 못가 샀네. 저 후보로 쓰면 되겠다. 자, 후보로 쓰세요. 새거 쓰고 싶었나봐, 새거. 자, 저는 여리형의 몰빵 포메이션으로 출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촌남님 어서오시고. 아, 촌남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자, 촌남님 오랜만이고요. 대야도 좋아, 대야. 자, 됐어, 됐어. 2억으로 메뉴 되지, 왜 안 돼? 3카? 되죠, 왜 안 돼? 되지. 자, 오버롤 뭐 90, 86, 89. 약간 애들이 케미를 다 먹지는 못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네. 팀 괜찮고.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65, 35. 뭐야. 여리형 포메이션으로. 아주 잘 해놨네. 인지 감자라고 써놓고 다 여리형 걸로 해놨어. 감사. 자, 반니오카 팬심. 반니오카 팬심 인정. 자, 다 됐어. 좋아, 좋아. 아, 몇 번 했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세팅 다 돼 있겠네. 근데 왜 팀을 또 바꾸지? 마음에 안 들었었나? 자, 경험치. 좋아. 자, 여러분 경험치 매긴 동안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않게. 자, 추천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그동안 경험치 매길게. 반니 옛날에 짱이었지. 또 반니가 또 박지성하고 친해가지고 둘이 엄청 친했잖아. 옛날 생각난다. 그때 반니가 엄청 났잖아. 그때 반니는 진짜 엄청난 선수였어. 그때 반니가 득점왕 먹고 그랬었죠. 지금으로 치면 누구쯤 될까, 반니가. 아, 누구쯤 되지, 반니가. 세계 최고 공격수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반니 있을 때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한번 하지 않았나? 그쵸? 우승했지, 반니 있을 때. 몰라? 아, 몰라? 했던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자, 포켓팅이 땡큐. 형제가 뭐 별풍선 사이좋게 쏘고 있어. 아름다운 현상이야. 여러분도 좀 본받으세요, 저 형제를. 자, 고마워. 저거 돈으로 쏘는 건 아니래. 뭐 어떻게 별풍선 다르게 버는 방법이 있나봐. 반이 열받아서 레알루이죠. 자,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반디 근데 왜 열받았지? 퍼거스랑 싸웠나? 그래, 그때 반대 싸로 있고 무적의 조합이었지. 퍼디난드 비리치. 진짜 세계 최강이다. 에스콜스 있고. 그때 에스콜스에도 중거리 주지. 그때 또 아주 오져 썼지. 아, 칼링컵 추적 못했어? 기억 안 나. 아, PC방 가. 부산은 왜 가는데? 내가 그때 축구 볼 때는
박지성이 게임에 나오느냐 마느냐 그것만 관심 있어가지고 다른 건 잘 모르고. 원래 좋아졌던 게 있다고 패치해서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 저는 테스트 서버 해봤는데 테스트 서버가 진짜 좋더라. 테스트 서버 와 진짜 좋다. 아빠 친구들이랑 아빠 따라가는구나. 아빠 따라 부산 가는구나. 아 반년 후에 싸우기로 했어. 불금님은 또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아 나 기억력 천재네 천재. 기억력 짱이다. 동장 화이팅. 광팬 진짜 광팬이다. 진짜 광팬이야. 옛날에는 맨유는 근데 돈은 말랐는데 돈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쵸? 항상 유망주를 많이 데려다 키웠지. 아니면 자기네 유소년 클럽 시스템으로. 나는 아무거나 반대사로 비슷해 비슷해. 누적 경기 풀려면 게임 하면 돼요. 자동으로 하면 돼요. 잘 돼 있네. 세팅 다 돼 있는데. XYB 오케이 오케이. YXRB. 자 한번 해볼까. 자동화 방송국에 있어. 자동화 방송국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야 이거. 아니 패드 설정 이상한데. XYBALTLBRBRDYXRBA. 초기화다. XYBALTLBYXRBA. 아, 비디자. 이상하게 계속 안 된다 싶었더니 비디치라서 그런 거였어. 어쩐지 안 되더라. 포커칩 들어가. 다음에 와. 형이랑 싸우지 말고. 나는 그거 안 샀는데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순위 경기로 출정식 갈게요. 화이팅. 등급 좋아, 등급 좋아. 극장, 극장. 할만하네. 자, 오버롤 109, 105, 108. 깜짝이야. 상대편 또 메뉴인 줄 알았네. 잘못 봤구나. 반니랑 호날두가 있길래, 박지성 있고. 네빌도 있고. 메뉴 빌라네. 굴리투 떴어? 진짜? 그럴 수가 있나? 형드롭? 대박이네, 형드롭. 나도 한번 해볼까? 좋은 거 뜰라나? 아, 시청자랑 안 해요. 죄송. 회원장님. 스케줄 신청 되고 무채요, 무채원님. 아, 우와. 월드 레전드 뜨긴 뜨네. 자, 가자. 아, 자 마루스턴 썼는데 뺏겼네. 상대편 유니폼이 보호색이야. 보호색 헷갈려. 잔디랑 색깔 똑같대. 저 쟤 있는지도 몰랐어. 안 보여. 카멜레온인데. 진짜 안 보이네. 파울이잖아. 레드 카드. 아싸 레드 카드. 이게 완전 백태클인데. 이 정도 레드 줘야지.
심판이 참 공정하구만. 공은 둥글고 축구에는 변수가 많이 있지만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치게 된다면 이 팀이 유리한 결정적인 슈팅입니다. 슈팅 기회. 절묘한 백힐. 윗 반 미스테루이. 어 이건 잘하는데. 어 연기가 좋아. 아 요즘 피파 못하는 애들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들 기본은 하네.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코너킥 유도 좋고. 자 이번에 애들이 강력한 헤딩이 다 있기 때문에 코너킥 유도 상당히 좋죠. 일단 머리에 맞으면 또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아 머리 맞아야지. 아 질라탄. 아 비디치가 이걸 놓치네. 아 열받아. 아 골 진짜 안 들어가네. 자 스몰링 좋고. 이천이 전설 박지성 기회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유리철 통과. 자 좋아 좋아. 멀리 나오는 건 일종의 모험인데. 아 끝났네 전반. 벌써 끝났어 전반. 오케이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블리트 13카가 어딨어. 아우 진짜 짜증나. 중거리슛 때렸는데 그걸 왜 못 때리고 있어 찰튼. 아 노인네 주춤주춤 하고 있어. 아 진짜 왜 슛을 안 때려.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크게 논쟁을 할 여지가 없는 판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주심이 가까운 위치에서 제대로 봤어요. 아미스테로 아 승질나네 진짜. 이천의 전설 박지성 루카 모드리치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좋은 패스 나이스. 자 질라탄 멋있었죠. 자 이번에 마지막 마무리 크로스는 QA였습니다. QA 아 멋있었어. 절묘하게 찔러준 공 기막힌 헤딩으로 마무리합니다. 야 이건 뭐 기술 보고서에서나 나올 법한 플레이인데 아주 멋지네요. 이렇게 뛰어올라서 내려 찍으면은 너는 뭐 걸 소리 부르실 거야. 자 좋았어. 1300조억이래. 그런 건 없어. 1300조억은 없고. 자 찰튼 나이스. 자 좋았지 찰튼. 아 좋았어. 어 상대 욕하고 난리 났어. 욕하고 난리 났어. 지금 자막으로 보여요? 어 자막 완전 또라이인데. 자 봤죠? 골키퍼 제길 때는 2갱이밖에 안 돼 지금 엔진에서. 다른 건 잘 안 돼. 스쿱톤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정말 이 욕쟁이 할머니요. 강렬하고도 깔끔한데 이 선수들 잡는 거 수비수들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강력한 수비를 뚫고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주 대단한 스파이커네요. 질라탄
이동환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공 흐르면서 골권 넘겨줍니다. 질라탄이 좋네. 호스윙화의 중간 차단. 두개의 신자 박지성.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멘탈 완전 털렸어. 포그바. 네, 딱 길 절묘합니다. 기술 대단한데요. 파울 파울 파울.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윗 판니스텔루이. 리오넬 메시. 호날두. 아, 초로의 기회. 아! 아우 멋있게 제껴서 약 올려주려고 그랬더니 아우 뺏겼어. 아우 열받네. 스쿼드 카톡 주소 있죠? 카톡 주소. 어떤 거 하세요? 상대편 아까는 차근차근 오고 지고 있으니까 막 똥볼 차고 있어. 아, 아우, 아까워. 야, 이거를, 아. 아우,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아씨. 자, 팀 잘 나왔죠? 자, 주위 분 팀 잘 쓰시고. 질라탄 헤드트릭이다, 야, 헤드트릭. 역시 질라탄. 자, 역시, 저장을 해놔야지. 잠깐만. 카톡 왔네. 못 봤어. 프랑스 독일. 아. 프랑스 독일은 어제 그제 다 해갖고. 10억이면 아 이거 참 저장할 데가 없네. 포르투갈 어때? 포르투갈. 포르투갈. 자, 8억 메뉴 올스타. 감스 짝퉁님. 자, 포르투갈 어떠지? 포르투갈. 박지성 괜찮아. 쓸만해요. 뭐 쓸만해. 그 주인분이 아이디 비번 줘요. 아이디 비번 안 주고 있어. 자, 그동안 광고 하나 광고. 자, 여기 내일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